순천교도소에서 금지 물품인 술, 담배, 성인 잡지가 발견된 건 지난달 중순. 재소자 두 명에게 빌린 수천만 원을 갚지 못한 교도관이 반입시켜 준 겁니다. 잡지 먹은 것은 몇 살 한두도 못 지킨다고 방법이 없죠. 하지만 교도소 측이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반입된 금지 물품이 지속적으로 거래된 상황에서 재소자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교도관들이 묵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술이랑 담배는 시시질끼리 판매를 하다가 연간 낙지가 전체로 퍼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면 직원들이 이미 알았대요. 순천교도소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며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교도관들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공무원 소문이 나니까 간부들은 알고 있었는데 간부들 선생님도 해결하려 했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되고 밖으로 흘러나가 본 것이죠. 특사경으로 첩보가 된 것이죠. 금지 물품 반입과 은폐 의혹 등 파문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교도관 10명을 상대로 감찰에 나섰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